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아주 귀한 땅입니다. 드디어 매물로 나왔습니다. 아, 이 저수지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은 우리 저 성주서 제일 유명한 초전 홈실 박사마을도 있고 또 완전 고택한 곳도 있고 아주 유명한 명당 자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건너편에 배나무 꼬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 오늘 매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우선에 제가 우리 그 본 매물 가기 전에 낚시 명당으로 유명한 월곡 저수지를 먼저 카메라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우선에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낚시 명당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저기가 이제 월곡 저수지고요. 저쪽 방에는 저주평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읍내로 가는 방향입니다. 저는 저주평 방향에서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요거 초전 월곡을 지나서 김천 핵심도시 가는 방향이라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매물은 요 2차선 변에서 바로 마을길을 접해 있는 땅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요 비석 보이시죠? 오늘 매물은 이 동네가 옛날에 배나무가 많았는가 봐요. 월곡 1, 2 배나무 꼴 저기 있죠? 그죠? 요거 무슨 잔지 알죠? 요거 어? 요거 알죠? 나도 알고 있는데 그냥 제스처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2차선 변에서 바로 성주 방향에서 오면은 우회전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제일 위에 따랭이에 있는 땅이라 보면 됩니다. 덩그라이 들은 채 가지고 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청정지역입니다. 아, 저 앞에 축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거리가 일단 멉니다. 우리 땅하고는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6월달 되니까 다 돼가는 게 이제 물기 이제 산으로 이제 물기 이제 천지로 나온다 이제 얘 어디 달달하다. 자, 우리 땅 바로 우측편으로는 이렇게 소나무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향기가 그윽합니다. 자, 배나무 꼴에 있는 땅입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우리 땅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가 요 논두렁 높은 거 보이시죠? 요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 땅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앞자리에 축대공사 살라 하면은 돈은 많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다만 축대공사 굳이 안 싸도 뭐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예쁘게 따듬으려면은 축대공사를 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좋은 땅을 방치해 놓을 순 없잖아요, 그죠? 비경작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부지 면적은 865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은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 향후 그 173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주는 농업보호구역에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 성주 읍내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대구까지는 한 45분, 김천 KTX 역사까지는 한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 시내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이 주변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73m 정도 되고 저 논두렁에서 앞에 논두렁에서 뒤에 논두렁까지 폭이 약 45m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입도로는 이곳을 진입도로로 해갖고 있는 이곳을 진입도로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주변에 저기는 진입하기가 공사 안 하고는 진입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3m 도로 약 저 주변에 그 아랫단에 그 논두렁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약 119m 정도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스콘 포장대가 있는 밑에 지금 마을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굳이 안 파도 됩니다. 마을 간의 상수도, 요 월곡 1, 2에 그 마을 상수도 교약이 있을 겁니다. 그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뭐 얼마를 내면은 상수도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산골 청정지역이고 산세가 수려합니다. 자, 뒤에서 보는, 뒤에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전망이 뷰가 좋습니다. 소나무가 또 요 일품 아닙니까? 그죠? 벚꽃 소리 들리죠? 저 앞에 저 행님, 축사 저 소 몇마리 민어? 별로 많이 없다 하는 있기는 있단 말이잖아. 이 동네 살 때 냄새 많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 요 형님이 그 얼마 전에 요 동네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 축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냄새가 거진 안 난다고 하시네요. 거리가 또 상당합니다. 우리 땅에서. 거기 조금 눈에 거슬리네. 거슬리기는. 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와가지고 뭐 맡아보면 되지 뭐. 자, 이쪽에서 진입하려면은 공사를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변으로 진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바로 2차선 변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단차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안 하고는 여기는 진입이 안 돼요. 저 주변에 지금 제 차가 보이죠? 저쪽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축사는 소규모로 소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형님이 증언을 해 주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 으차. 완전 자연의 소리다. 벚꽃이 울지, 새 울지, 꽁 울지, 완전 처처 산중입니다 이게. 귀한 매물입니다. 귀한 매물. 이런 땅 이제 파실락 하는 게 우리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죠. 근데 노동 걷다 보면 뱀도 많은데. 빼면 안 비네. 자, 뭐 굳이 설명드릴 건 없어요. 이거는 이 땅은 그냥 뭐 뷰가 좋고 또 뒤에 산 딱 받쳐주고 배산 임수격의 명당 자리입니다. 이 동네가 앞에 일급수 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카메라를 안 그쪽으로 안 가서 그렇지 또랑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급수.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은 남서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 땅은 정말로 제가 권하고 싶은데 지금 그 촌 땅을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부담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지인끼리 또 친지끼리 한 두 채 세 채 딱 때려야만 딱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수가 865평이니까 도로 들어가고 해도 세 채 정도 때려져 보면 왜 되나 한 250평씩 정도 되겠네. 250평 정도 돼지고 나머지는 도로로 지분으로 해가 떨어져 보고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동호인 그 주택 한 세 채 정도 지면은 동호인이나 뭐 친지들 있죠, 집 세 채 정도 때려야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두렁도 두껍하다. 논두렁 쪽으로 돌이, 자연스 돌이 꽉 베겠네. 이거는 나중에 좀 빼가지고 활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뒤쪽에는 마을이고 앞에는 또 일급수
요 앞에 여기 이제 도랑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풍수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산이 딱 받쳐주고 앞에 뷰가 펼쳐지는 그런 곳의 명당 자리에 있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자, 저 주변 도로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골이다 보니까 운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가 진짜 일품입니다. 소나무 향이 그윽하니 좋다. 솔숲 사이에 있는 우리 땅입니다. 자, 2차선 변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2차선 변에서 바로 도로니까 초보 운전자라든지 또 여성 운전자 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 지나가잖아요, 그죠? 1톤 트럭. 이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옵니다. 앞사발이 3m 조금 더 돼 보인다. 한 4m 정도 도로 돼 보이기 때문에 뭐 운전해가 돌아오는데 총길 좁아가지고 계약무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모든 걸 다 갖춰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 짓고 나면은 요새 공인중개사들 잘 보셔야 돼요. 도로 포장되어 있다고 허가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이시죠? 요는 구구공사가 되어줘야지만은 요쪽으로 하수관을 빼야 되거든요. 요것도 잘 보고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요 지금 요 땅은 바로 그 우리 땅 옆으로 솔나무 사이에 이렇게 구구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준공 맡을 때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빼시면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요점을 항상 촌에 땅 팔 때는 요거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 물렸다고 허가 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쭉 배가 저리 내려가 보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배나무골. 알죠? 이거 배나무골. 저 한자 저거 아시죠? 이하에 월배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배나무 밑에가 자두나무 밑에서는 뭐 갓을 뭐 지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헛소리 짓게 봤습니다. 배나무골에 위치한 명당짜리 땅 오늘 매물로 나왔습니다. 요 땅 유심히 봐놨다가 신속 정확하게 전화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유명합니다.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저 사무실 가서 또 토지 이용계 확인을 하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카카오지도 갑니다. 아, 참. 그리고 저 밑에 저 월곡 저수지에 낚시가 잘 된답니다. 낚시꾼들 여 놀러 오도 됩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봉리 명당 자리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읍내입니다. 여기가 대구 광역시고요. 여기가 김천 시내고요. 여기가 김천 혁신도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김천 혁신도시까지는 약 20분. 그 다음에 김천 시내까지는 뭐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우리 땅에서 대구까지 약 45분,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지금 보면은 가기 전에, 우리 땅 가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월곡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낚시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주읍내에서 저는 이렇게
913번 지방도로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바로 2차선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오늘 매물까지 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도로가 넓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 여성 운전자 분들도 본 땅까지 슝슝슝 걸어올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로 슉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2차선 변에서 우회전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는 오늘 여기다가 세워 넣었습니다. 찾아오기도 쉽고 땅도 좋고 좌향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경계부터 한번 좀 보십시오. 지적 경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어떻게 방향이 어떻다?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6시에서 7시, 8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카카오 맵으로 들어와서 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폭을 한번 재보자. 자, 우선 길이 쭉 보면은 약 72m 정도 되네요. 72m 정도 되고 폭 한번 재보자. 폭이 약 45m 되는 데도 있고, 그죠? 45m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약 44m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길이가 72m, 폭이 45m, 44m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짓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3채 정도 지면 안 되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으로, 진입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입도로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능력 대신 다 사도 되고 다 사면 좋지 뭐 1번, 3번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맞고 나중에 이제 도로는 이렇게 분할해서 땅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뒷도로는 뒤쪽으로 이제 도로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을 바라보고 잔디마당은 앞자락으로 잔디마당을 하고 뷰가 좋으니까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짠. 자, 오늘 저는 지금 2차선 변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오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모양 참아지죠, 그죠? 그리고 이 방향이 남서향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선 변에서 한 다랑이, 그러니까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째 요 놈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보는 우리 땅입니다. 좋잖아요. 평평하니 모양도 이쁘던 우리 땅은 정말로 최근에 나온 땅 중에서 이쁘다는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입도로를 닦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 주변 도로에서는 진입하기가 좀 불편해요. 여기서는 진입하기가 불편하다. 도로는 접해 있으나, 일로는 진입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토목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지적도, 보면 한번 그려봐 드릴까요? 보면 한번 보자. 도로를 이렇게 놓고, 그죠? 도로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랑이, 두 다랑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동원이 세 채 정도 집을 지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죠? 요 뒤쪽에는 4번은 도로로, 각 지분 도로로 들어가고 1번, 2번, 3번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죠? 이쪽 방향으로 남서향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코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이곳은 그 월곡 저수지입니다. 월곡 저수지라서 낚시가 아주 잘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잉어가, 붕어가 아주 많은 월곡 저수지다. 낚시도, 우리 땅을 사면은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낚시가 참 잘 됩니다. 여기는 월곡 저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648-1번지입니다. 648-1번지. 그리고, 지목은 전입니다.
지금 그 벼 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밭이었는가 봐요. 그 배나무골, 배나무골,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배나무골이기 때문에 옛날에 배나무가 많이 있었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자양도 좋고 남서양이고 양치 발라서 배나무가 유명했던 곳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네요. 자, 면적은 2859제곱미터, 약 865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나 우리 땅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성주 그 관내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제가 아니고 우리 성주 군수님이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모든 거는 성주군 쪽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제가 뭐 허가 난다 한들 뭐 내 말 믿겠나? 정확한 거는 설계사무소 소장님이나 아니면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하시면은 허가 나겠다 안 나가겠다 바로 우리 저 주사님들이나 소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점 염려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5시라고 내 휴대폰이 짙게 샀네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도로 있죠. 1번, 2번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는 성주군 땅 아니면은 우리 나라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간한 진입도로를 막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더간한 진입도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성주군 땅하고 국가 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중에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서류를 다 띄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 저 땅을 사고 팔 때 진입도로 때문에 또 뭐 땅뿐 아니라 집도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 소지가 많은데 그걸 꼭 짚어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열심히 중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서류를 다 확인한 결과 성주군 땅하고 국가 땅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실 방송 또 현장 방송 다 했습니다. 또 부동산 꿀팁도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